미진수제해보살로구하야 내래불소하시니 지대보살은 이문수사리등이며 소정내국은 위금색세계등이며 본소사불은 위부동지열애등이니라. 그 낱낱이 연부제 가운데 다 열애께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열불찰 미진수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었으며 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큰 보살이 있고 그 보살들이 낱낱이 각각 열불찰 미진수의 모든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니 그 큰 보살은 이르되 문수사리 등이며 쫓아온 바의 국토는 이르되 금색세계 등이며 본래 생기는 부처님은 이르되 부동지열애 등이니라. 이 시에 일체 저 문수사리 보살이 가급불소에 동시 발성하사 서흘 차송은 하사대 그때 온갖 곳에서 문수사리 보살이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 개송을 말하였다. 일년 보관 무량급하니 무거무례영 무주라여시 요지 삼세사하사 초제방편성 십력이로다. 한 세계에 한량 없는 급을 널리 보니 감도 없고 엄도 없고 머뭄도 없네. 열이라고 그렇죠. 뭐 이와 같이 삼세의 일을 분명히 아사 모두 모든 방편 뛰어나서 열 가지 힘 이루었도다. 시방 무비선 명칭이 영리재난 상하니 하사보의 일체 국토 중하사 강미선양 여시법이로다. 시방에 비할 데 없는 좋은 이름이 모든 어려움 길에 어려움 길이 있더나 항상 기쁘며 온갖 국토에 널리 나아가 이러한 법을 널리 선양하도다. 위 이 중생 공양불일세 여기여 핵상사과 하시고 일체법 실순지하사 변시방중 현실력이로다.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부처님께 공양하여 그 뜻대로 상사한 결과를 얻으시고 모든 법에 다 순수하여 아시고 시방에 두루 위실력 나투시네. 종초공양어 유인하여 입심 선정관 법성하고 복은 중생발도심하실세 2차 속성 무상가로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며 선정에 깊이 들어 법성을 깊이 관찰하고 중생의 널리 건해 도심을 낼세 이것은 무상가를 빨리 이루었네. 자, 그다음에 시방 구법 정무이하고 위수 공덕영 만족하며 유무이상실 멸제하면 차이는 어불의 위진견이라. 시방의 법을 구하여 마음이 변치 않고 시방 구법의 정무이라. 시방 구법 하더라도 여기저기 아무리 법을 구하더라도 법 자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공덕을 닦아 만족해 하며 있고 없는 두 모양 다 소멸하면은 이런 사람 부처님으로 부처님을 참으로 보리라. 저 어릴 때 이제 처음 발심해가지고 출가해놓을까나 여기저기 해가 도반하고 막 쫓아다니고 우리 스님은 뭐 영 낮춰보고 뭐 아니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러고 막 댕기려니까 네 요새 어디 댕기노? 그 이제 지금 뭐 지금 선방에만 댕기다가 저 제주도가 계신 우리 도반 스님 한 분 계신데 그 누구하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어디 이제 해암 노시님도 찾아뵙고 저기 또 정일 스님도 찾아뵙고 막 요즘 같이 이제 또 선지식들 또 다른 선지식들 또 계시잖아요. 이 찾아댕깁니다. 아무리 댕겨봐라 답은 니인데 있지. 아무리 댕겨봐라 답은 니인데 있지. 아무리 물어봐라 답은 니인데 있지. 스님 좀 오래 살아 계셨으면 좀 물어보고 하고 재밌기도 하겠구만. 그래가 무슨 뭐 공부도 안 하는 게 이때는 어떻습니까? 저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도 하도 곤란하시니까 나중에 난 그것까지 안 가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요즘 같은 뭐 요즘도 뭐 모르는 건 똑같겠지만은 그래 그 저기. 경상도 말로 야말이 까지게 묻진 않았죠. 아들이 그래 어째 뭐라 그러나 그렇게 버릇없이 그래가지고 어른한테 막 따지고
어른 선생님 나 차보고 깨쳐도 밥안 그릇 못 깨쳐도 밥안 그릇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소중하신 분들인데 오래오래 계시면 좋은데. 좀 뭐 말씀 좀 잘해가지고 이해하도록 해주시도 했다고 내가 알아들을 수는 있겠습니까? 제가 그죠? 지 자신을 탓하지 않고 그렇게 응도한테 막 천지사방으로 막 쫓아댕겼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그때는 그 시절이고 또 이때는 이 시절이 지금 그렇대서 또 알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보왕 시방제국 터하야 강설묘법 허리호대 주어실제 부동요알면 차인공덕 동어불린이라. 참 제약막작 중생봉행이라. 시방의 모든 국토에 두루다니며 묘법을 널리 설해서 진리를 일으키되, 시방의 모든 국토를 다니며 해야 될 일은 설법행이라. 묘법을 널리 설해서 진리를 일으키되, 실제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공덕은 부처님과 같다. 실제 이지에는 불수일진이라. 실제의 그 경지에서는 참 금가루도 용납하지 않는다. 1g도 용납이 안 되죠. 진공이라. 그 실제 머물러 항상 모든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설법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막 푸짐하게 나눠주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마음속은 청정해서 그 어디 하나도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집착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공덕은 부처님과 같을 것이라. 근데 그게 되나요? 서풀었지만 저놈은 니 주째 받았째. 그 부조 할 때도 바깥에 분들은 꼭 그래 하시죠. 저 집에 5만 원 부조 받았으니까 5만 원 해라. 1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해라. 또 그래 하죠. 저 집에는 자식이 몇명 없으니까 우리 집저 10명이니 3명 결혼했나 우리 한명 부인이니까 그러면 한 명만 하면 되지 뭐 이라고. 그건 뭐 아주 저질로 해석해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죠. 능력 있을 때 양껏 하고, 예, 기회 있을 때 마음껏 하고, 기회 없으면은 만들어서 하고. 아침에 해가 저렇게 뜨는데도 복이 있는지는 모르고 저녁에 되면 해가 이렇게 지는데도 복이 있는지는 모르고 지구도 돌고 사람도 돌고 삼라만상이 재행무상이건만은 지 혼자만 욕심은 무상 안해. 욕심은 항상 해. 그냥 끝도 없는 것이요. 진짜 항상 해야 될건 뭐죠? 응무소지 이생기심 불성만 항상 해야 되는데 얘기처럼 욕심만 항상 해요. 자, 그 다음에 열의 소전묘허 법륜이여 일체계시보리 분이니 양능무니의 오호법성하면 여시지는 상겸상겸불이니라. 앞에는 설법행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무슨 얘기예요? 청법 법문을 듣고 나서 그죠? 법성 청법행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법을 어떻게 설해 설법행 딱 적어 놓으세요. 제일 위에는 구법행, 시방 구법의 정무정이라. 마음에 달리 변함없이 시방을 여기저기 뜻을 두고 공부하러 댕긴다 했잖아요. 설사 얻을 바가 하나도 없고 답은 내인데 있다 할지라도, 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뺑다 돌아와가도 비로소 지자리에 돌아와가지고 도라미 탑으로 된다 하더라도 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뭐 하경 해가지고 인생에 뭐 얻을 게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경 보고 우리라도 안 하면은 이 시대의 법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입니다. 혹시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이게 깨친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래께서 굴리시는 묘한 법리는 모두가 다 보리에 나아가는 길이다. 부처님은 처음도 향기롭고 중간도 향기롭고 끝도 향기롭고 모든 법이 그냥 편편히 전단 향이로다. 조각조각이 전단 조각이로다. 만약 듣고 나서 법성을 깨달으면 법성은 어떠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 하면은 일체가 유심존이라. 법성이 어떻게? 법성은 무자성이라. 천수경에는 어떻게 나오죠? 천수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구구단 같은 것이죠. 구구단에 준해 가지고 다른 거 이렇게 하잖아요. 예?
구단의 주니까 그건 대표적인 천수경 해놓고는 이런 경전 이렇게 해설하다가 다 천수경 아니까 천수경 하나만 갖다 붙이면은 아 그게 그 뜻이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행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에 재도 없어지고 복도 없어지고 뭐 마음도 없어지면은 그래서 또 뭐라죠 백급 적집제 일념 돈탕진 백급 적집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 생각이 열의 청정으로 보리심 그 자리 본래 면모 회복하면은 백급 적집제 일념 돈탕진 여하 분고처 멸진 무유여 부처님도 안 계시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 부처님 중생을 교화하는 법도 본래 공인이라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만약 듣고 나서 법성을 깨달으면은 무자성이라 이거죠. 재무자성, 종심기. 법성이 무자성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항상 부처님을 볼 것이니라. 야기색계나 이염성구와 시인은 행사도 불능견 여련이라. 현상의 법계성에 이제 법성에 자꾸 집착해 버리면은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법성이 무성인 줄 알면은 늘 부처님을 보는 것이라. 그런데 예. 부처님은 안 보이죠. 아까 뭘 못 보는 거하고 똑같았습니까?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바람이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듯이 아, 인연의 흐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연이 우리의 법성은 아니죠. 제법은 어디에서 생겨집니까? 종 연생하고 인연 따라 왔다가 제법은 인연 따라 흘러가지만은 그 인연도 공이요 법도 공이니라. 이걸 자꾸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견 심녀 고홍여한이면 수견 비견 연맹도 맹도니 분별지상 불견불이요 필경이 장내는 견이라. 열 가지 힘이 공하여 한술과 같은 줄을 보지 못하면은 비록 보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으니 분별로 모양을 취하면 부처를 못 보리니 끝까지 집착을 떠나야 이에 보리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큰 소리 막 거품을 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틀린 소견을. 여기서 뭐 우습지도 않죠. 그러니까 꼭 똥개가 사자보고 짖는 꼴이라. 야, 한번 덤벼봐. 라고 하루 강아지 뭐죠.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일일 지구가 부지 호해라. 중생 수업 종종별을 시방 내외 난 진견이니 불신무에 변시방을 불과 진견 여흥 여신이라. 중생이 업을 따라 각가지 다른가 시방의 안팎을 다 보기 어려우니 부처님의 몸은 걸림이 없고 시방의 두루함을 다 보지 못함이 또한 이와 같도다. 부처님의 몸은 걸림이 없고 시방에 두루해가지고 끝도 없이 무량 무변하다. 왜 그렇죠? 무상이기 때문에 또 진공이기 때문에 본래 없기 때문에. 비여 공중에 무량자리 물에 무거변 시방호대 생생생성멸교무소의하야 불변허공영여신이라. 비유컨대 허공에 한량없는 세계가 옴도 없고 감도 없이 시방에 두루하되 생성과 소멸이 의지한 데 없듯이 부처님께서 허공의 두루함도 이와 같도다.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조금 빨리 나갔습니다만은 이어서 강명각품 조금 열어놓고 보살 문명품 조금 열어놓고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진도 이제 한 발짝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살 문명품이라. 예, 보살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수보살 이제 각수보살에게 재수보살에게 보수보살에게 이제 뭐 여러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머리 숫자 돌린 보살이죠. 그게 질문을 합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힌다는 뜻입니다. 뭘 밝힙니까? 법을 밝힙니다. 100가지를 묻고 100가지를 답하는 대목이 10명의 보살이 등장하시는데 낱낱이 10가지를 묻고 10가지를 답하셔서 거기 이제 등장하는데 실제로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 지금 오늘 당인 여기 앉아있는 우리한테 법이라는 게 뭐냐고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보살의
답변을 듣습니다. 우리한테 확실한 길을 지금부터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정형품 가면 더 적나라하게 제시가 됩니다. 현수품 가면 막 그냥 부모가 애원하듯이 자식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현수품 들어가면 개성을 읽어보시면 뭐 가언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이시에 문수사리 보살이 문각수 보살은 아사대 불자야 심성이시리 연을 운하 견유 종종 차별이니 있고 소위 왕선치 악치와 재건만 결과 승생동의와 단정도 추루와 고락부동이라. 저때에 문수보살께서 각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마음의 성품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각가지 차별이 있는 걸 보이는가? 이른바 사람이 선한 데도 가고 악한 데도 가고 모든 근이 잘생기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생을 받음이 똑같은데 받기도 하고 축생으로 되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고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는 것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은 부지심하고 심은 부지업하며 수부지보하고 보부지수하며 심부지수하고 수부지심하며 인부지연하고 연부지인하며 지부지경하고 경은 부지진이로다. 그러므로 업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업을 알지 못하며 수가 갑을 알지 못하고 갑가 수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수를 알지 못하고 수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인이 연을 알지 못하고 연이 인을 알지 못하며 지혜가 경계를 알지 못하고 경계가 지혜를 알지 못하나니라. 그래서 각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다. 요 대목은 다음 시간에 아니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